어쩔 뿐이시죠? 아, 제가. 아, 죄송해요. 아, 축구요? 아, 저 축구 너무 보고 싶었는데, 친구가 없어가지고. 아, 고마워요, 진짜. 아, 그러면 저 그 맥주나 이런 거 챙겨가지고 갈게요. 그 500위로 맞으시죠? 감사합니다. 그럼 저 엄마 갈아입고 나올게요. 맥주 좋아하시죠? 맥주 네, 따드릴게요. 너무 인연이 참 신기하죠? 어, 근데 같은 동인데 구조가 좀 다르네요? 신기하다. 좀 따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짠. 역시 축구 볼 때는 맥주가 진짜. 아, 축구 좋아하세요? 아, 진짜요? 저도 축구 좋아하는데 사실 잘 선수들은 잘 몰라요. 그냥 좀 이쪽 골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저쪽 골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는 거 그런 정도? 아,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. 우리나라 너무 축구 잘하지 않아요? 솔직히 기대는 좀 안 했는데. 네? 아까 울었던 것까지는 아니고요. 제가 사실 요즘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사회생활 너무 힘드네요. 참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괜히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너무 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. 근데 이렇게 옆집 사람 친구 생기니까 너무 좋아요. 너무 감사해요. 먼저 이렇게 같이 놀자고 해주시고. 짠. 술 못 하시는 건 아니죠? 근데 엄청 깔끔하게 잘 해놓고 사시네요. 저 남자 집 이렇게 깔끔한 거 처음 봐요. 너무 좋다. 이야.
수건들이 좀 널브러져 있긴 하네요. 근데 침대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매트리스 어디 거예요? 우와, 좋다. 이야. 냄새도 진짜 좋은데요? 어떤 거 쓰세요? 아, 그 파란 거? 아, 그거 저도 썼었는데 이렇게 안 나던데? 그래도 그거 너무 많이 쓰면은 피부에 안 좋을 수 있대요. 그래서 조금? 좀 덜 쓰는 게 좋대요. 저도 향기 좋은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빨리 끝나고 나서 뿌리는 걸 추천드려요. 너무 오지랖이었나요? 짠. 아, 근데 진짜 저 진짜 친화력 완전 대박인 것 같지 않아요?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저희끼리 막 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. 근데 아, 이제서야 여쭤보네요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이름도 되게 멋지시다. 아, 근데 저 좀 다른 이름 생각했거든요? 그 약간 민준? 이런 이름 어울리실 것 같았는데 신기하다. 근데 뭐 어쨌든 이름이 다는 아니니까요.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조금 제 주변에는 잘 없는 MBTI네요. 신기하다. 근데 그게 또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. 근데 저요? 제 MBTI요? 뭘 것 같아요? 저는 COTE. 흔하지 않죠? 짠.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그거 좀 저인 것 같은데요? 너무 저를 겨냥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? 어쨌든 이렇게 친구도 생기고 너무 좋네요. 우리 자주 봐요. 어쨌든 오늘 하루도 참 고됐는데 이렇게 또 행복한 일이 있다니. 엄청 일찍 주무시더라고요. 오늘 괜찮으시면 저녁에 영화 한편 보실래요?